절대전략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달러 강세 공포, 그다음에 역행 신호 힘겨루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달러 강세 공포 대 역행 신호 힘겨루기. 역행 신호 힘겨루기.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서 약세 흐름이 좀 진행된 지꽤 됐잖아요. 그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이제 달러 강세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1395원, 이제 1400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일봉으로 보는 것보다 월봉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이 환율이 1395원, 요 수준이, 리먼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거, 리먼 때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닷컴 버블 있었거나, 우리나라 그 LG 카드, 그때 카드 대란 났었을 때, 우리나라 내수시장 완전히 망가졌던 요 시기, 그리고 이제 IMF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240원 돌파되고 나서 한 5개월 동안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요 흐름은 2008년도, 이후로, 처음인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 그, 제가 지수와 관련되어서, 현재 우리가 저점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위치에서 지금 시장이 거래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그죠? 우리가 좀 전략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8년도, 그러니까 최저점은 아니고요. 2008년도 이제 12월 달 정도 됩니다. 2008년도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막 수습했던 그 시기잖아요. 그때 지금 밸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싸게 거래되고 있구나, 많이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다알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게 이제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표현을 한 거냐면, 지금 시장에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IR을 통해서 자기 회사의 비전도 이번 기간 동안에 많이 발표를 좀 했었는데,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잘 들어오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달러 공포에 대한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잃은 사람들이나 흥분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논리가 잘 통하지 않잖아요. 에, 모르겠고, 그냥 알아서 이런 식이잖아요. 에, 모르겠어. 뭐, 이게 좀 커지잖아요. 그런 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를 좀 희석시키는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경험은 좀 했지 않습니까? IMF 때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리먼 때도 경험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차이나 쇼크 때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시기, 유럽 재정위가 있던 시기, 그때도 경험을 했잖아요. 결국은 싸게 사두면 다 돈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는 좀 매수 세력, 저점 매수 세력, 이런 것들이 지금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 공포와 역행 신호 좀 힘겨루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을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날지는 모르죠. 그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대신,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구간에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을 하는 게첫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를 한번 놓고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2383인데, 여기다가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면, 요 자리는 우리가 6월 달에 또 있었던 자리고요. 6월 달에도 있었던 자리고, 그리고 7월 달에도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자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도 있었던 자리예요. 2383이라는 자리는 처음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죠? 한달 전에도 있었고, 두달 전에도 있었고, 요 때도 공포 있었고, 그때도 공포 있었고, 지금도 공포고 있었고.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요 때보다는 지금이
이 달러 강세에 대한 공포가 더 커져버린 거죠. 그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환율이 좀 무너지는 신호가 나왔었을 때는 이 흐름이 빠르게 바뀔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괴롭히겠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 이거죠. 현재 시장에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지수가 7월 4일날 저점을 좀 찍었으니까 요거보다 시장이 만약에 반격을 시도를 한다면 적어도 7월 달보다는 주가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있는 주식들이 시장보다 좀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들 주식이 이끌어가든지 아니면 시장하고의 어떤 이격을 일부러 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주식들이 좀 역행 신호를 좀 키우든지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현재 자금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러 강세를 우리가 원화 약세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달러 강세의 기본이 되는 게 금리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이 세 개의 단어는 같은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달러 강세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원화 약세에 대한 공포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에 제일 민감한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을 텐데 이런 주식들이 많이 반격을 한다. 지금 환율은 지금 신고가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가격 메리트를 더 우선하는 자금들이 들어온다. 이런 건 이제 개인성 자금들이 아니라 자금력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반격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어떤 주식들이 있느냐부터 한번 살펴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바로 지표는 전 언택트하고 게임즈라고 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보면 콘솔 게임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재료가 있었던 호평을 봤던 네오위즈 같은 경우가 저점이 찍힌 날짜를 한번 보세요. 5월 10일이에요. 그죠? 지금 지수는 7월 4일날 저점을 좀 찍었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 주식도 이제 7월 4일날 좀 저점을 찍고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제일 민감한 애들이잖아요. 주가 밸류를 좀 다운시켰을 때. 그죠? 7월 달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자유를 맡기겠다라는 게 영국 쪽,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재료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주식들이 반영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주와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컴투스나, 그 다음에, 네오위즈,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 게임주들도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대부 시스터즈, 이런 주식들도 좀 반대 흐름이 일부 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좀 7월 4일보다 늦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가운데서 이제 리니지로 대비되는 AC 소프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그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가장 약했던 게임주 가운데서 그 하나입니다. 뭐, 시총은 제일 크지만 11주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 주식이 장대 양봉 만드는 동조화가 나오면, 이거는 금리에 대한 좀 공포보다는 가격을 우선하겠다는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거니까, 아,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언제 꺾일 거냐 보면 게임주들의 좀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택트를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같이 묶음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저점이 나왔는데 이 주식이 좀 갭양봉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안 되고 카카오도 이제 같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달러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언택트들이나 게임주가 나오면 아 이번 시장은 오히려 악재는 커지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선반영돼서 베팅되는 자금들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건 이제 반격 포인트가 좀 일찍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잘 가고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 이제 그 배터리.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장 때는 볼 수 있었던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주식들은 지수가 7월 4일날 저점 나오기 전에 미리 3월 달부터 저점이 나왔던 주식입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이 계속 잘 가는 거는 이들 주식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들 주식을 떠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저는 키높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삼성 SDI를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이들 종목만 가지고서 배터리를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노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고 특정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들 일부 종목들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서는 역행 신호가 만들어졌다, 커졌다라고 볼 수 없고요. 다른 업종 같이 건드려야 됩니다. 제가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이제 셀트리온을 여러분들한테 역행 신호 기준으로서 19만 원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었을 때가 이제 그 출발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60일선을 넘어갔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금리에 제일 취약하거나 이번에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조 바이든 쪽 관련돼서 악재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하는 신호가 나오면 이건 이제 반격 신호로 나온 거다. 이게 지금 반도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전저점을 깨면서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무너뜨리거나 이러기보다는 좀 짜증나게 하는 흐름이거든요. 판은 뭐 뒤엎는 이런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이 바톤 터치를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판세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신호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중가권 주식들이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솔 케미칼 같은 주식들이 되겠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절대전략의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요, 미스터 진단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두 분, 이종복 전문가, 유세복 전문가가 오늘 저녁 9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종목 진단을 해 드립니다. 02128-3388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